안녕하세요. SH 뉴스 조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민입니다. 네, 어느 때보다 푸른 하늘에 마음까지 탁 트이는 요즘 10월 SH 뉴스도 기분 좋은 소식들만 준비했습니다. 그럼 얼른 시작해볼까요? 공사일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공사일 10월은 어떤 소식으로 채워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0월 22일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황상아 사장 직무대행과 청렴활동 우수직원 8인으로 구성된 직원 대표가 참석해 실천 결의문 낭독과 선서를 진행했는데요.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은 직위를 이용한 금품 향수수 및 투기 금지, 신속 공정 친절한 고객 응대, 직무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 전 직원의 청렴 향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청렴 선도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UN 헤비타트 한국위원회가 함께하는 주거권 교육 아카데미 SH 어반스쿨이 청소년부를 모집합니다. SH 어반스쿨은 지난 상반기 청년부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친 바 있는데요. 주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이끌어갈 미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달 말일까지 모집 신청을 거쳐 11월 3일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20명 내외를 선발해 주거권 개념과 의의, 팀별 과제 및 미션 수행, 주거권 이슈 연구 등의 커리큘럼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펼쳐집니다. 직접 듣고 보고 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거권에 대한 다채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될 SH 어반스쿨에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을 위한 제3회 SH 대학생 VE 경진대회와 시민 참여 VE 아이디어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VE란 가치공학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번 대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와 미래 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학생 및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1인 가구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 10월 18일과 19일 1차 제안서 접수를 거쳐 22일 제안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11월에 2차 발표 영상 접수 및 심사와 수상작 발표, 시상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상에게는 팀별 상장과 장학금 300만원, 최우수상에게는 장학금 200만원, 우수상과 장려상에게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리 2021 세계주거의 날 아동주거권 온라인 영화제 집으로 가는 길을 개최했습니다. 세계주거의 날은 주거권이 기본인권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좋은 주거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UN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SH공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9년 서울시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해 온라인 영화제 및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영화제에서는 아동 주거권과 관련된 작품 로지와 우리 집 등 두 편을 상영했으며 아동에게 집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토크 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아동 주거 빈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SH 키워드 뉴스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공사와 청신호TV 비하인드나 신규 영상을 소개하는 슬기로운 SH 생활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입주자 공고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성북구 연극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성북구 연극인 임대주택은 단독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인데요. 맞춤형 임대주택은 공통 분야에 종사하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자 간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연극인 주택 1호점과 2호점에 총 7호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신청 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인 본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연극 분야 종사자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주택 공개 기간을 거쳐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요. 11월 17일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에 이어서 2022년 2월 16일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슬기로운 SH 생활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시간입니다. 청신호TV에 업데이트된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댓글을 달아주신 청신호TV 구독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영상, 집이 열리는 마법 열리지 홈입니다. SH공사의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 열리지 홈을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저는 쇼미더머니 보는 줄 알았잖아요. 이거 청신호TV 영상 맞나 싶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구독자분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상우가 힘냉님은 쇼미더머니야 뭐야 흐흐 꿀잼이네요. 아 웃겨 진짜 은근 중독됩니다 해주셨고요. 또 명탐정 숭직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가수 맞죠? 퀄리티 굿굿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청신호TV에서 선보일 기발하고 참신한 컨텐츠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두 번째 영상, 청신호TV 구독자 이벤트 영상이었죠. 세계적으로 화제인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SH 게임입니다. 드라마 못지않게 흥미진진한 퀴즈가 펼쳐졌는데요. 댓글 소개해드릴까요? 지아지아린님께서는 봤던 영상들 다시 복습도 하고 너무 좋네요. 이런 이벤트 늘 환영입니다 해주셨고요. 이수연님은 영상도 잘 보고 구독도 완료했습니다. 자주 들러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갈게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거죠?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상우가 힘냉님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SH 뉴스 영상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에 상품 수령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발송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몸도 마음도 웅크려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기분 좋은 새 달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11월 SH 뉴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